저 선배님까지 한번 같이 같이 찍어요. 같이 찍어. 같이 찍어. 저희 이제 나이도 다 같이 찍어요. 대성초 대성초 한번 찍어. 대성초. 어 광주판 광주판. 아 대성초 나 이렇게 살짝 끼야겠다. 광주판 어떤가요? 아 원래 비안데. 미안해. 오늘도 선배 해드래. 저 오늘 KT를 무너뜨린 선수예요. 아 이럴 때 더 점수 뽑아 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장한문 있다. 장한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합성해. 장한문이? KT 와야 들어올 수 있어. 이거 FA 때 보셨다면서요? 몇 평이요? 맨날 보시는 거죠? 5년 뒤에 좀 보셨어요? 5년 뒤에 아 5년 뒤에 미국 같이 가기로 했다. 미국이요? 제 코치님으로 은퇴하라는데요 저거. 은퇴하고 미국 갈 때 코치로 오라. 5년 준비해야 38 아니에요? 저쪽 끝내라는데요 그만. 그만 선생을 끝내라는데요 우리가. 이제 플레잉 코치 플레잉 코치. 아니 뭐 유부초밥 드립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원래 아재 개그는 그냥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백이 형이 맨 처음에 유부 우리가 먹을래 해가지고 아니야 제가 아니었어. 내가 유부초밥 오 유부초밥 맛있다 이랬잖아. 아 용평이 유부초밥 맛있다 해가지고 유부남이라서 맛있는 거예요. 유부초밥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딱 씩 웃더니 이제 지도 이제 망설인 거야. 이 말을 해도 되나 이거 너무 아재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형 유부남이라 맛있는 거예요 이런 민망한지 씩 웃더라고. 너무 만족했죠.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날. 유평 반응이 원래 그 이 들은 사람이 좀 착잡한 느낌이 나서 좀 재밌거든요. 엠지는 뭐 다 되나 봐요. 그런 말 해도 내가 있어봐. 영표형 영표형 약간 유행에 민감하시거든요. 제가 영표형 인스타에 댓글로 언버블 리버블 달았거든요. 그거 뭔지 모르세요? 제가 어제 알려드렸어요. 인스타 보내드렸어요. 언버블 리버블. 10살 차이 나는 후배랑 지내려면. 따라가야 되는데 영표형 서운한 게 제 나이도 항상 모르세요. 만날 때마다 몇 년생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45 02년생이네요 02년 02인 줄 알았거든요? 그제 엊그제 맨날 그래요 맨날 01이었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담기다가 기아 팬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저 기아를 안 떠났는데 이런 건 서로 간에 이제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게 되는 거죠. 뭐 형과의 저의 사이 우리 후배들이 살짝 질투해요. 타팀 후배들 이렇게 밥 사주는데 왜 나 안 사주냐. 이번에 크게 쌌잖아요 그냥. 그 뒤로 이제 말이 쏙 들어가긴 했는데. 저는 영표 형 맨날 만날 때마다 식사 후 네? 지금 안 가져가. 아 지금 안 가져가죠. 지갑은 사치입니다 사치. 영표 형은 이렇게 제가 계산대 앞으로 가잖아요. 약간 디펜스 이렇게 어깨 뻗어. 근데 요즘 애들은 그래도 한 번씩 있잖아요. 아 형님 제가 뭐 방금 사진 쓴다고 맨날 사줬으니까 요즘 그런 게 없어. MG 애들은 그런 게 없다니까. 아 형 상대가 낸다는데 난 뒤로 빠져야지. 저는 항상 사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근데 영표 형이 이제는 너무 원래도 격차가 컸지만 이제는 바라볼 수 없는 정도의 넌 더 볼 거잖아. 제가 이제 베풀어야죠. 비행기 티켓도 해드릴지. 근데 이거는 그때 가서 풀어주세요. 지금 영상이 공개됐다. 5년 뒤에 풀어주세요. 5년 뒤에 이 영상을. 그래도 광주 가면 다 이리 선수 얼굴만 안 되면 유지가 클패스 아니에요? 다 음식 못하네. 안 그래요. 영표 형 항상 저희 가게에서 고기 사 먹고 배달은 제가 합니다. 숙소까지. 고기 맛있어요. 아, 고기집 보기 좀 하세요? 아니, 그 정육점만 하는데. 정육점 홍보 한번 해요. 아버님, 어머님. 빨리 홍보 한번 해.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좀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저랑 똑같아. 너 눈에 띄는 거 좋아하잖아. 그게 카메라 앞에 있잖아 지금. 지금은 이렇게 오신 거죠? 카미는 잘 따라요. 네? 우리 선수 까매가지고 안 따라온다. 까마는 카미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까매서 안 따라온다고요? 하얀 사람 좋아.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까매버리니까 어이 뭐지 하면서 따라올 수도 있어요. 어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을이 좀 책임감 있을 수도. 차미는 일단 남자를 거부해. 저 세 번 나 남자를 거부해. 전 달라요. 전 내적 침략을 이모들 좋아해요. 누나들 이모들 남자? 개인기 한번 보여주세요. 아 형 키 커졌어. 형 키 좀 큰 거 같은데요. 이제 형 형이랑 비슷해 키. 덩치가 무슨 아니 형이 더 커요? 너 더 커. 형이 3cm 있는 거.
루키 몇이야? 모델이네. 저 87. 형 뭐 87이에요? 86.9. 의리는? 85. 이번에 큰 것 같아요. 네? 저요? 그쵸. 안 컸어요. 왜냐면 안 큰 이유가 여기 오기 전에 건강검진했을 때 86.9였어요. 아 봤어요. 몇 점이에요? 근데 넘겼어요 그냥. 갑자기 영평이 그런 걸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의리가 올린 건가? 스토리에 그냥 이 초등학생 일기처럼 그냥 써서 올렸는데 잠깐 차민이가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그 그림 일기처럼 저학년에 그림 일기처럼 올렸지. 근데 의리랑 뭐 이렇게 올리면 항상 화제가 돼요. 워낙 스타여가지고. 그래서 좀 빨아먹고 있는 거야. 팔로우 좀 빨아먹고. 같이 릴스 찍어야 돼요. 팔로우 빨아먹으려면. 우리 릴스 하나 찍자 오늘. 태인이랑? 네. 태인 것도 빨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빨고. 삼성이랑 기아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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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친구는 야탑구 졸업하고 기아 타이거즈 2차 1라운드를 받은 군대까지 해결한 박민 선수입니다. 오늘 안 다쳤나요? 못 쳤습니다. 들어가서 스윙하세요.